오세훈 후보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오세훈 후보, 이제라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진실을 마주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 식당에 왔었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심 정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3일에 보도된 한 언론의 기사를 내세우며 말 바꾸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부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사장님과 인터뷰한 날짜는 3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아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밝힌 것은 4월 2일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취재에 응하지 않았으나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나섰던 것이라고 오늘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터뷰를 거절한 것,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생태탕집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만에 하나 시장이 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무고한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오세훈 후보의 몸부림이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모든 증인과 증거들이 오세훈 후보가 청량 현장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후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